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거 아세요? 뭐요? 군대에서 네. 가장 즐거운 일이 뭔지 아세요? 걸그룹? 걸그룹. 축구? 축구.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네. 군대 얘기.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이야기로 이제 하는 게 뭐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군대니까 네. 축구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더 아~ 군대 군생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 대표적인 거거든요. 아~ 그 비슷한 또 일이 있어요.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낸지 아냐? 그거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무슨 모래자루를 왼쪽에 있었던 걸 오른쪽으로 옮기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었던 걸 다시 왼쪽으로 그렇죠. 옮기라고 하고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삽질 아 네 그 보통 부대 뒤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참호를 편다 아. 그런 다음에 참호를 메꾼다 그리고 보람찬 하루를 부르면서 내려온다 이런 거 아. 사실 요즘에 이 콘크리트 참호가 아니고서야 요즘 전쟁에 삽으로 펴는 참호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거의 전형적인 이 6.25 사변 때 하던 그 전투, 이 뿅뿅, 땅땅! 이 총 쏘는 전투 그 교본으로 전쟁하는 거를 배울 때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군대를 또 갔다 왔잖아요. 전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장교 훈련을 받으면 이제 교본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뭐 참호전, 무슨 전, 무슨 내용, 전투 교본을 줘요. 그럼 또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교본이 재밌는 거예요. 나같이 이제 활자 중독인 사람들은 뭐든지 읽어야 되는데, 아니, 훈련받는 동안에 책을 주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읽는 거는 그 교본밖에 없으니까, 하루는 진짜, 그 교본을 읽기 전에 교본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그 교본을 열심히 읽은 덕분인지 마지막에 인간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문제가 다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역시 교본을 평소에 열심히 읽은 보람이 있구나 이 생각도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특히 진지전 뭐 이런 거 그 교본은 전부 다 참호를 파고 위장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 그래 요즘도 게릴라전을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게 1980년대니까. 근데 이 교본은 언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본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인쇄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으니 내가 80년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전부 다 6.25 사변 때 있던 고지전. 참호전. 막 인해전술하고. 인해전술.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인해전술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내 같이 옆에 있던 내무반 친구가 그렇다. 야, 요즘같이 핵폭탄 하나 들으면 싹 쓰러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참호전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언뜻 들은 게 아, 6.25 전쟁이 끝나고 이 참호전을 하는 그 이 고전적인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전쟁을 한 지가 30년, 40년이 된 나라의 군대에서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그 교본이 4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그 교본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을 때 지금 뭔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되시고 그리고 국방도 개혁하고 뭐 똥별들을 뭐 수십 개를 날린다고 이럴 때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인지 혹시 국방부가 네. 2020년도 정도부터 네. 외주를 준대요. 무슨 외주요? 제설 작업을 하는 걸. 제설 작업. 오 아시네. 군대에 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제설 작업이에요. 진짜 눈 오면요 다들요 우리 눈 오면 와 힘들었다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네. 군대에서는요 눈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막말로 쪽팽이 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치는 눈의 양이 엄청 많은가 봐요. 많고요. 그 군대에서의 제설 작업은요 눈이 올 때 해요. 눈이 다 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게 군대 부대들이 더 거의 다 비포장도로나 산에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이라도 쌓이면 차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아예 안 쌓이게. 아, 소름 돋아. 네. 이게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작전? 제설 작전이라고. 네. 아... 그럴 때 오, 놀랍게도 그래서 사실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을 치운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하여금 자기 하는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처절함을 아... 겪게 되거든요. 아... 저도 강원도 고성에서 분생을 하면서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네. 그런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군에서 제설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외주를 준다. 외주를 준대. 작전은 외주한테 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군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혹시 그분들은 그냥 철책선 그냥 로봇처럼 지키고 있는 게 이게 군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제설 작업을 외주로 줌으로써 우리의 장병들이 좀 더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편안한 군 생활을 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경험한 걸로는 높으신 장교나 장군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형적인 보여주기입니다. 이건 멋진 말로 선진병영. 그렇죠. 선진병영. 네. 그런데 선진병영과 후진병영의 차이가 뭡니까? 아, 선진병영은 네, 제설 작업을 외주로 맡겨서 장병들이 좀 더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병영이고, 후진병영은 제설 작업에 장병들 동원함으로써 밤에 잠도 못 자고 작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장군이나 장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뭐 눈이 왔을 때 그 눈을 제거하는 것이 군인 작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군대는 실제로 군대라고 할 수 없죠. 네. 사실은 다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사병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지금 국방부에서 일을 하시는 군 장성이나 장교 또 지금 군 복무를 하는 일반 군인들이 진짜 본연의 자기의 임무가 무엇이고 그 임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질문을 던지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내신 분들은요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여기에 의문시할 의식이 마비됐고 너무나 그분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현재하고 있는 코스프레 같은 것이 당연한 일이 돼 있고 그것이 어쩌면 때때로는 옳고 바람직한 것까지 바뀌었을 거라는 것. 그런데 진짜 이런 저의 생각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황심소를 통해 WPI를 알게 되었고 제 마음 작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박사님의 시사심리 분석 동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그런 고정관념과 통념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배우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심소가 오래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태음 문화와 짝퉁 고수의 실상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 동영상에서 둘 다 군 관련 문제를 다뤄주셨는데요. 제가 군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해병대 병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새로워 보이는 것, 번듯해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해병대에 지원해서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군 생활에 처해보니 기가 막힌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이 내 문제다 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찌질한 불평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그 해병대에 대해 제가 궁금했던 점을 세 가지로 질문드리려 합니다. 하나, 해병대 자부심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자부심을 부르짖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마초같이 거친 남자다 라고 폼잡는 게 해병대 자부심의 본질입니까? 맞고 때리고 하면서 개돼지의 야수성을 키워가는 게 해병대 자부심의 본질입니까? 그런데 그게 국군의 사명이나 국군의 역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병대는 분명히 국군의 일부인데 해병대 자부심이 과연 국민의 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부심입니까?
둘, WPI 성향 중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해병대에 잘 적응하고 해병대 임무에 잘 기여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면접관들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한 인성검사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해병대원 선발 면접에서 왜 해병대를 지원했느냐라는 질문에 빨간 명찰과 팔각모가 멋져 보여서 라는 대답이 정답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왜 빨간 명찰과 팔각모로부터 멋을 느끼는 사람이 해병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셋! 요즘 해병대 면접관들은 그저 말 잘 듣는 사람, 국민들 입에서 개병대 소리 나오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만 뽑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존 해병대의 거친 마초적 분위기와도 사뭇 동떨어져 있고 소위 말하는 악바리도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부대에서 연차가 오래된 간부들은 요즘 뽑히는 병사들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흘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들이 사냥개들을 다스렸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들의 눈에는 더 야성미 넘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해병대 인사결정권자들이 개병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강렬한 특징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걱정 많고 답답한 로맨 매뉴얼 성향의 사람도 면접에서 붙어서 해병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야성미 넘치고 멋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할 거라면 인간 개조의 용광로라고 불리던 시절을 그리워할 거라면 차라리 그저 저 같은 사람들은 해병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철벽을 쳐버리고 사냥개들을 다스리는 사냥꾼의 마음으로 마초병사들을 선발하면 안 되나요? 저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통찰력 돋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사연 보내주신 분이 통찰력 있는 분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사연을 보내는 분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너무 재밌어요. 와, 재밌네요. 이분이 심지어 해병대를 무사히 나오셨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서. 이런 통찰력 있는 분이. 와. 근데 이분이 로맨 매뉴얼이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병대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분은 살아남으셨어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해병대 생활을 참고, 사실은 이분이 해병대 아니라 그냥 일반 육군이나 해군이나 뭐 공군이나 어디를 가도 이분이 사실은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를 거의 자해하는 심정으로 이 선택한 게 해병대예요. 여기 덜컥 내버려졌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자기가 선발이 된 거야. 아,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멘붕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전혀 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병대 생활을 하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상태에서 군 생활에 체해보니 기가 막히는 일절투성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야, 그래도 이분이 진짜 해병 생활을 하면서 자살 안 했는 거는 진짜 이분 훌륭하세요.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대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군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내 문제라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어. 이것이 이제 되게 많은 또 로맨 매뉴얼 분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문제거나 자기 일이 아닐 때 처하는 대표적인 신공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신공이 뭔지 아세요? 좀비 신공? 좀비 신공. 그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유체이탈. 아, 유체이탈. 네. 그러면 알겠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이 눈이 살아 있는 듯하나 그거는 약간의 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이 기운이 흐르거든요. 그 기운이 결코 좋은 기운이 아니니까 건드리지는 않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분 해병대셨으면 저도 해병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렇게 있다고 해서 가만두질 않거든요, 해병대는. 아, 요즘엔 그래서 네. 그 가만 안 두더라도 이러면 문제사병이나 이렇게 저기로 관리를 하죠. 관심사병. 관심사병 가는 거죠. 그리고 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로 가지고 네가 해병대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더 얼차리도 시키고 다른하는데 얼차리조차 싫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아, 정말요? 그러면 2011년도에 그 한참 기수열에 해병대 문제 생기는 거가
김관진 국방장관일 때 없애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없앤 거네요, 그냥 다. 그 나는 어떻게 보면 김관진 그때 국방장관이 나중에 보면 댓글 부대도 양성하고 하는 그 다음에 MB 때나 또는 박근혜 때 본인이 했던 거를 고려해 보면 네. 그분은 해병대를 이제 해병대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차별이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분대로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 기수 문화를 철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해가지고 기수 문화를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게 해병대 자부심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라는 네. 이거 속에 있어요. 진짜 해병대에 필요한 사람은 해병대가 진짜 자기의 임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대우라든지 뭐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이 미군이 이라크 침공할 때 해병대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 해병대들이 얼마나 보급이 안 되고 개판이었다고요. 그럴 때도 걔네들은 묵묵히 왜 가냐 이라크 대통령궁을 점령하는 게 미군의 마린들이었어요. 그럴 때 이런데 우리는 마린이야. 그럼 마린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 마린들은 과연 그런 임무를 맡겼을 때 이 죽음을 각오할 것인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으면 자 침투해야지. 어두운데요. 오늘 비 오는데요. 그러면 침투했다고 하고 우리 그냥 여기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부심이 빨간 명찰, 팔간모가 멋져 보여서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애들한테 그냥 정답과 같은 거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자기가 스스로 가지는 자부심이 아니라 정답과 같은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넌 통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해병대 자부심의 정체성을 물어보면서 제대로 된 해병대의 자부심의 정체를 부각시키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경험한 거로는 그냥 뭐 빨간 명찰의 팔각모 그리고 요즘에는 기수는 또 적지도 않는 이런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해병대가 아니라 해병대를 비하하게 만드는 개병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참 해병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분 진짜 훌륭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분이 또 이렇게 그런 성향 얘기하시면서 인성검사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이건 혹시 그게 어떤 이제 검사인지 아세요? 이분은 그게 해병대 인성검사라고 따로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군에 높으신 분들이 어떤 희한한 그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 병사들이 원래 군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인성이 잘못된 인생이 잘못된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썩은 사과 이론이에요. 이 썩은 사과가 상자에 갇히면 그 안에 썩어버린다. 있는 사과가 다 썩어버린.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인성이 잘못된 애를 걸러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감별검사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 국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검사는 이제 MMPI라는 정신감별하는 검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KMMPI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검사가 있는데 내가 해병대는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해병대의 정체성과 해병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독자적인 인성검사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이 그렇죠. 네. 설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야매로 지들끼리 아는 학회든 교수한테 주고 실제 그림 만들어진 거지 진짜 해병대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검사라기보다는 그냥 정신과 썩은 사과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감별해낸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웃기는 인성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성,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인성검사를 통과해서 들어왔으면 다 인성이 뭐 올바른 또는 깨끗한 안 썩은 사과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들어온데도 사고가 나니까
그 인성 검사를 왜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진짜 해병대에 들어와야 되는 자기 캐릭터가 분명하고, 또 자기가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인성 검사에 걸려요. 아. 내가 해병대에 지원하면 인성 검사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떨어지시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성이란 단어가 아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성은 그렇죠. 훌륭하시죠. 아니, 왜 둘리가 통찰력을 발휘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해병대 지원하면 떨어져요. 어쨌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건 내가 알았는데. 아, 체력 때문에. 네, 체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아, 저 체력 때문입니다. 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해병대의 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참 그런 측면에서 해병대는 진짜 작전을 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임무를 수행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육해 공군 영역을 다 가져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어디 하나에 협소하게 제한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잖아.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선발되는 사람은 진짜 역량과 있는 사람을, 젊은이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쭉정이를 선발하는, 하나만한 대답을 하고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선발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이분은 해병대를 나오신 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놀라운 지적이죠. 네. 해병대 내 장군, 해병대 장군도 내가 만나봤거든. 아. 그 장군들조차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지적을 할 때, 전직 해군 발전 자문위원으로서 비웃어요 지금? 아니 비웃어요? 아니요 비웃는 게 아니라 오늘따라 기분 많이 나빠하시네요. 아 싶어서. 아 내가 해군 발전위원의 임무는 내가 몇 년 한 기억이 있어요. 아, 굉장히 궁금하네요.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발전. 아, 그럼요. 어떤 걸 기여하셨는지. 해군 발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해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또 이 정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 독도함, 독도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네네, 들어봤어요. 독도함 함상에서 전문가 회의를 하고, 거기서 해군 2스타, 3스타 그 제독님이 탁 발전 계획을 발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뭐 부사관의 학력 수준을 뭐 고졸을 어떻게 하고 뭐 대졸을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해서 대졸 수준을 뭐 50% 이상을 높이겠대요. 그래서 훌륭한 발전 계획이라고 막 박수를 치는데, 또 내가 그 가만히 있겠어요? 안 계세요? 저기요 이러셨겠죠? 저기요 근데 밑에 부관들 아주 아슬아슬했겠네요. 그런데 그 제동님 참 훌륭한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70% 이상이 대학을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이 해군에서도 수병이 있고, 그 수병 에서 부사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부사관. 그 다음에 장교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해군의 가장 에센스는 뭐예요? 부사관이죠, 사실. 왜 부사관인지 알아요? 숙련된 기술을 갖고. 그렇죠. 직업 군인 제도가 아닌 우리와 같은 징병제의 제도에 있어서 대개 사병들이나 수병들은 그때부터 2년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육군에 비해서 해군과 공군, 공군은 뭐 파일럿가 하고 정비병이 한다고 치더라도, 그 파일럿이나 정비병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기계를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해군이죠. 해군. 해군이에요. 해군은 비행기보다 더 큰 기계를 다루는 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 함정을 다루는 거는 이 수병이 1, 2년 숙련돼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의 진짜 정예는 해군 부사관이에요. 그 해군 부사관을 그냥 일반적으로 대졸 수준을 50% 이상 올리는 게 향후 10년 안에 대양 해군을 부르짖는 해군의 발전, 인력 발전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굳을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합니다. 뭐라고 하셨을지. 아 그분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고 분위기가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속으로 감지를 했죠. 내년에는 나도 이 위원직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부관들이 더 깜짝 놀랐을 거니까요. 네. 제동님보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다 그 참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어쨌든 난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때 그 훌륭하신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놀랐어요. 아니 장성들이 제독들이 군 발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본인들의 부사관이 적어도 해군에 들어와서 최소한 5년 그리고 이 희망적으로 10년 이상 부사관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 대학 나와가 다 실업자가 되는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그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해군 부사관이 되면 진짜 새로운 전문 인력으로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발전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지 대양 해군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인력적인 지원이 되지. 진짜 발전에 기여하셨네요. 아 그럼요. 역시. 아 그거는 한 20년 전에 내가 이 일군의 그 CEO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미국 이제 교육회사에 있는 매니저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 인력 교육시키는 회사의 매니저니까 나이가 그때는 30대였고 그 친구는 한 50대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때는 박사고 교수니까 물었죠. 아 너 어디서 학위를 받았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난 학 PhD 없어. 네미띠라는 쟤는 박사 있는데 난 없어. 너 그럼 대학교 때 뭐 전공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뭔 소리야? 나 대학 안 나왔어. 그때 이제 내가 그때 이야기한 회사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였거든. 교육 담당뿐만 아니라 세계 100대 회사에 들어간 회사예요. 거기에서 매니지먼트 되게 높거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이 상무 이상의 포지션인데 대학도 안 났는데 너가 어떻게 일을 하니? 그때는 상당히 학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해주니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평생 동안 했던 일이야. 뭔데? Teaching and training. 그리고 특히 그 친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공장 플랜테이션에 거기서 오퍼레이션하는 매니저들을 전체 처음부터 어떻게 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메인터넌스 하는가 라는 엄청난 큰 플랜터에 관련된 일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이걸 네가 해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너가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군대에서 그래. 군대에서? 부사관 출신이군요. 아니요. 그럼요. 너 군대 뭐 했는데? 그랬더니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병으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병으로 갔는데 자기 뭐를 했냐면 무슨 근무했냐면 뉴클리어 서브머린에서 일하는 수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수병의 숫자는 몇 명쯤 될까요?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 몇 명? 30명 정도 들어가요. 30명? 안 들어가요? 지금 뭐 이 독일군 유보트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한 뭐 한 50명, 100명 들어가요? 뉴클리어 서브머리는요. 15,000명이 들어가요. 아 15,000명까지 들어가요? 네. 우리는 뉴클리어 서브머리는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없는 게 뉴클리어 서브머린 안에는 소위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두세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렇구나. 만 명 단위로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했죠. 15,000명이 들어가요. 와. 아, 군대에서 그 정도 역량을 키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것도 뉴클리어 서브머린 한번 작전을 하면 3년, 5년씩 작전을 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안에서 다 회전이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3년, 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네. 잠수함이 그냥 바다 밑으로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수병원 생활을 시작하고 그걸 20년 동안 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그 수병들을 교육시키고 그 서브마린인데 그렇게 했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년인가 2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 회사에서 뉴크리얼 서브머린 자체가 핵플랜트 두 개, 세 개가 있는 공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핵플랜트 공장이든 다 자기가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트레이닝 시켰기 때문에 전문가가 돼서 나오신 이제 알겠죠? 네. 시간을 때우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군이라는 것이 사회, 뭐 국방을 지키지만 그 국방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전처럼 소총 들고 보초 쓰고 이 전쟁 일어나면 폭탄 한 방으로 그냥 싹쓸이 사라질 그 참호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현대 과학으로 운영되는 군대인 거예요. 그러면 군대는 최고의 산업 영역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큰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을 구성하고 움직이는 인적 자원,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흘러가는 어중이 떠중이 떠내기들을 불러 모으고 시간 지나면 다시 새롭게 불러 모으는 그런 젊은이들을 키운다라는 그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 수뇌부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을 당혹스럽게 내가 만들었으니 얼마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겠어. 근데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해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아 너무 진지한 토론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는 혁혁한 공헌을 내가 잡으시면 가자. 그래서 요즘 해병대 면접관들은 그저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국민들 입에서 개병대 소리 나오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해병대 면접관들은 해병대의 자부심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본인들은 해병대에 들어와서 무사히 있다가 오늘도 무사히 네, 떠내기들 집합소 같은 그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해병대 면접관이나 해병대가 이런 인적성 검사나 이런 거를 해병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상은 박사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냥 문제가 안 될 사람만 뽑는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아는 상식을 군에 대해서 40년의 경험이 있는 그분이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런데도 그분은 진짜 대한민국에서의 군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생각을 해서 하실까? 아니면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늙은 나이에도 하루라도 더 본때 있고 멋있는 자리를 지키고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믿는 마음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이분 참 훌륭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특성을 포기하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과 같이 밋밋하고 소심한 로맨 매뉴얼 성향의 사람도 뭐 해병대 생활을 무사히 하게 된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문제점을 진짜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한 사연을 보내온 거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해병대에서 기수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몇 기수입니다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해병대 자부심의 정체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분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국민, 그러니까 국군의 일부인데 해병대도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 게 임무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해병대가 기수 문화나 우리가 거친 남자야,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막 악바리 근성을 막 불어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국민을 지키거나 국가를 지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군인이니까 그 치고 악바리 같은 거는 전투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필요는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들의 작전하는 영역이 해병대는 어떻게 돼요? 육해, 공, 이세 영역을 다 항상 작전을 해요. 그리고 해병대 임무는 뭐냐면 전쟁이 처음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지에 상륙하는 상륙을 하는 군인이니까. 부대가 해병대예요. 그래서 무서워 이런다든지 아니 꼭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수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구분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험한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데 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다음 또 해병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런 걸할때 병영 폭력이라든지 구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해병대의 기수 문화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 기수를 없애버린다면 진짜 해병대의 정체성이 뭔지 또는 자부심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간 조치. 전형적으로 이상한 조치 한 거죠. 그렇죠. 내가 1293기면 내 앞에 1292기까지의 이 선배들이 만든 이 공간에서 내가 아무리 춥고 배고프더라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해야지. 다음에 1294번이 왔을 때 나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 거의 이런 희한한 사명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저는 해병대 문제는 기술 문제도 아니고 이분이 그렇죠. 악바리 근성이나 이런 정신을 불어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니라 지원이 미약한 거예요. 지원이 미군 같은 경우만 해도 해병대 지원이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군에 곁다리로 껴가지고 맨날 소외당하니까 그럴 지원도. 때는 지원이 아니라 해병대의 정체성을 독자적인 해병대 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왜 우리나라는 마린이 마린보이로서의 정체성을 못 가지게 됐는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미군은 지금도 여전히 해병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죠.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병사 누가 하는지 알아요? 다 마린이라는 거예요. 마린이에요. 해병대가요. 해병대 병사가 대사관을 지켜요. 우리가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든 군 편제는 다 미군 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병대가 따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6.25? 아니죠. 박정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5.16 군사 혁명이던 쿠데타 할때 가장 대표적으로 김포에 있는 해병대 부대가 동원이 돼서 가장 먼저 한강대교를 넘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해병대군요. 쿠데타를 성공시킨 부대가 바로 해병대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군사 작전을 할때 가장 먼저 출동한다. 해병대. 그런데 박정희는 육군 소장 그쵸, 출신이잖아요. 육군이었는데. 근데 해병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해병은 불안할 것 같아요. 또할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어떤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해병대를 줄여야 되겠네요. 해병대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해병대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그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군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하면서 계속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결국 해군에 일부러 집어넣고. 아, 편제가 그때 바뀌었구나. 역시 오. 장교 출신이라 아, 그건 장교 출신과 관계없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르시네요. 네. 이제 해병대의 자부심의 정체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해병대는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해병대 역할은 해야 되니, 군작전에 해병대 해야 되니까, 특전사와 다르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전사만큼 또 많이 유지를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참, 특히 이제 그렇게 없어졌던 해병대가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 월남전. 월남전. 다 박정희 때 이런 일이네요. 네.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그럴 때이 군대를어떤식으로운영하고어떤식으로해야될건가박주희는군출신이니까그걸잘아니까네근데그와동시에이제해병대의존재감또해병대의특수성을어떻게유지해야될건가는항상딜레마가되는데그랬을때해병대의자부심을특전사정도로지원하고존재를시킬수는안되고그리고특전사보다훨씬숫자는많이많죠유지를해야되고작전하는활동자체도또특전사는다르고네그럴때그존재를그래서니들이사실은이게명시적으로뭐이렇게해라저렇게하라할수없으니까그해병대그부대를유지하고운영하는장교분들입장에서는상당히돌아버리는거죠역사적으로그런상황에서본인들이존재감을부각시킬수도없고왜냐하면이미원죄는저질러신거잖아요더이상본인들이존재감을부각시킬수가없어요사냥이끝나면사냥개를잡아먹는다이상황하고똑같은상황에처한게해병대네그렇다고없을수는없어요어떻게자신들의정체성을치울것인가라고할때해병대가끝난다음에그어려운전투와상황훈련을다겪었기때문에그래서그해병대나름대로의이제기술을통해가지고한번해병은영원한해병귀신잡는해병뭐이런게사실은그게어쩌면미군이주장하는마린보이전통을한국상황에서그대로유지를하는데군대안에서는유지가힘드니까군밖에나와가지고해병대가거의준경찰과또대민봉사업무에열심히참여하는사회봉사활동으로서우리의존재감을찾는다 군대안이아니라군대바깥에나와가지고형님아우야뭐이제이런혈연과지연을초월할수있는군대의인연을살리는게해병대이렇게되는거죠그래서대한민국에서세계아주유명한그거있잖아요무슨대학교동문회그다음에어느지역향후에그다음에해병대그혜택이되게많더라고요친구랑사진을찍으러갔는데네그사진관주인분이해병대였던거예요네그래서해병대라고하니까저까지사진비용을안받으셨어요 와그거는혜택이아니고끈끈한전우애를선후배사이에서로교환한다는거예요한번도본적도없는데같은소속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그럴때그단순히같은해병대가아니라너몇기야라고물어봤어요기수를물어보고그렇죠그러니까해병대만그런게아니라저도고등학교선배만나면그렇게막밥사주시고이런분있습니다그런그렇죠학교선배도그말은해병대의문화가아니라우리가기수로서구분이되는관계가됐을때윗사람은이사람의역할을하고아래사람은아래사람의역할을하는게대한민국에서의미풍양속으로도있다라는걸이야기그렇죠그렇죠그게이사회에서사람들이나름대로자기의정체성을만들지않으면우리는이사회에서언제든지사라질수있다는그두려움을극복하려는마음에서그런해병대의정체성이있는것같은근데군대안에서는못느끼고군대바깥에서마치군대생활을재현한듯한여러가지활동을함으로써느끼는희한한정체성을가지게된거죠이거를이제잃어버린정체성을민간에서찾는희한한군대가되어버린거죠이해가됐어요왜들그렇게해병대하시는지네군대안에있을때는주로해병대라는자부심을낼수가없는그래서그안에서는훈련이라는빙자를대가지고할수있는한더괴롭히는행위가일어나고그걸또옛날에어려웠던시절이다지나고나면더좋아보이잖아요그러니까이제민간인이됐을때이해병대의기수와이전통은마치살아있는것같은그런부활이일어나는게바로해병대의정체성이에요그래서귀신잡는해병대라는거예요그냥살아있을때는못잡고죽어서잡거든요그런데그해병대의기수를없앴으면그해병대의기수에의해서일어날수있는미풍양속을없애겠고그것이존재하지못하게만드는상황이벌어진다말이돼야안돼되게이상하게들리는 WPI 성향별로해병대에도잘맞는분이계신가요그런이야기를할때일단리얼리스트성향을가지신분들은해병대를가는거는전혀계산이안돼요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영양가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군대는 자기가 나름대로 정체성을 찾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가는 데가 아니고 네. 가능하면 빨리 때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기른다 이래가지고 확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개 그 지르는 사람이 이분처럼 로맨일 때 지를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서 친구가 오시오시 하고 해병대 그럼 우리가 남이가 같이 가자 이러면 또 해병대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남들이 하는 좀 뭔가 난 다르게 군대 생활을 해보고 싶어 그러려면 뭐든지 해병대지 이래가지고 해병대를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잘 적응하는 성향은 뭐니 뭐니 해도 휴먼 성향이 잘 적응하죠. 그리고 휴먼 성향은 이 가오잡는 거 좋아하고 또 권위와 질서를 내세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휴먼 성향의 분들이 해병대에 잘 맞죠. 그러면 조금 하나만 있어도 열력 풀고 뭐 본인이 뭐 해병대 가가지고 귀신 몇 마리 잡은지 니 알아? 그리고 귀신을 그 고무포트에 담고 가지고 왔는데 안 보이니까 오느라고 달래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너 모를 거야. 지금 고무보트 만지고 이게 귀신 잘감 만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휴먼 성향으로 해병대에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본인 기수가 어리면 다 동생이고 높으면 다 형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먼 성향이 잘 맞는데 이 휴먼 성향의 또 특성에서 그래 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이 뻥치거나 폼 잡다가 오버하는 경우가 또 휴먼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휴먼 성향의 해병대를 이루려면 그 해병대가 상당히 규율이 분명해야 되고 반듯한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 이상한 규칙들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상한 규칙이 많은데 이 힘 있고 높은 놈들은 안 지키고 밑에 있는 갈굴 때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로마가 많은 법을 만들었으나 그거는 노예들을 핍박하기 위한 만든 법이고 주인을 위한 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위에서 아래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규칙으로 많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해병대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키워주는 규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해병대의 정체성이 뭡니까? 해병대의 자부심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분한테 뒤통수를 후려치는 통찰력 있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자문위원이셨다는 거가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뭐였어요? 아 그래요? 사연 자체를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해병대에 불만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박사님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지금 생각은 아 이분이 정말 해병대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이분 네. 진짜 해병대가 진짜 해병대로서의 그 전통과 또 그 특성을 제대로 잘 지켰으면 또 그것이 더 발전했으면 네.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짠 선생은 내가 해군 발전위원이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놀랬다니까 사실 나도 놀라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잘렸어요. 네. 이게 참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